여러분들 오늘은 폐차 직전의 차를 구해다가 전혀 다른 새로운 차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인터넷 여행리뷰서 여기서 벤츠 사이트 들어가줄게요. 여기 보시면 5,500달러에 D클래스 구두라고 있을거예요. 보시면 그냥 똥차예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속력은 거의 두칸 조금 넘고요, 제동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구매를 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차들은 그냥 폐차장감에 있을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죠. 보시면 이 풀숲 사이에 D클래스 구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꺼냈어요. 벌써부터 뭔가 심각하군요. 먼저 저변 물어보시면 상당히 녹슬어 있는 고물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납작한 프론트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두 개, 본넷 같은 경우는 납작하고 넓어요. 굉장히 평평하죠. 옆에서 보시면 차가 완전히 직선이에요. 차가 거의 바닥에 붙어있어요. 얘는 방스타 못 넘어요.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녹슨 걸 떠나서 뭔가 그냥 박살나있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여기 딸깍. 그렇지! 보시면 8기통의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외관 같은 경우는 녹슬고 진짜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내부는 의외로 깨끗해요. 관리가 진짜 잘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뒤쪽 트렁크를 볼게요. 보시면 가운데가 움푹 파여있네요.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찌그러진 건지. 내부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사람을 넣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겉모습만 보면은 진짜 고물차인데 내부는 깨끗해요. 깨끗한 시트가 4개 들어가 있고요, 문짝이 2개 있는 쿠페 모델이지만 뒷좌석도 공간이 나름 나온다는 거. 클래식한 핸들과 계기판, 대신에 악셀이랑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차량의 구동 방식은 구름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이 차는 머슬카죠? 그렇다면 윌리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보시면은 앞바퀴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행 성능을 간단하게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 준비하시고 출발. 30발 돌파. 아니 아니죠. 30발 돌파. 40발 돌파. 50마일 돌파. 속도가 정말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마일 돌파. 하지만 그래도 80마일은 나와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잘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핸들링이 불편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를 해볼건데 저는 베니즈 카센터에 갈거예요. 바로 여기죠. 업그레이드 베니즈 오리지널 모터웍스 부드 커스텀 42만 달러. 구매클릭. 보시면은 새 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게임상에서는 순식간이지만 뒤쪽에 있는 저 친구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헤비 크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샤시. 먼저 아치형답게 뒤쪽이 바뀌죠.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에어리얼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루프 에어리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뒤쪽에다가 줄무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탱크.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개조하는 디테일.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차체.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럭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V8 크롬 굴곡 커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트윈 에어필터 엔진 플러. 그 다음에 머플러 트윈 샷건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파인 크롬바 그릴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루프에서 리버티 시티 루프. 그 다음에 유압장치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 먼저 트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와 이쁜게 진짜 많네. 크로코다일 스킨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은 미드나이트 퍼플. 그 다음에 장식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계기판 볼게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에너자이즈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핸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클래식한 거로다가 찾아볼게요. 3웨이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기어 변속기,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장식판을 보겠습니다. 뒤쪽에다가 문구를 적을 수가 있어요. 베니즈 달아드릴게요. 조명 색상은 스트로우 브라운.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신기한 상징들이 많이 있죠. 베니즈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블랙.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달아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그 다음에 트렁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뒤쪽에다가 스피커를 달 수가 있죠. 맨 밑에 거 달아드릴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베니즈 오리지널에서 링릭 골라줄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화이트 라인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바퀴가 조금 별론 것 같네요. 잠시만요. 트랙 중에서 스토브탑 이거로 바꿔드릴게요. 먼저 윌리부터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아직도 윌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압장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X를 누르면은 올라가고 누르면 내려가고 X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뒤로 시프트 앞으로 X로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자세히 보시면요 안쪽에 있는 서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뒤쪽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서스가 디테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다음에 X로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A
D, A, D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탈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로우라이더 모임. 보시면은 차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런 식으로, 와 정말 정말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차를 탔으면은 자랑을 해줘야 돼요. 제가 자동차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해볼게요. 스타트. 이제부터 LS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공백님의 바피드 미니밴 커스텀. 보시면은 뭔가 카레스 같은데, 옛날 그거. 전면 물어보시면 강력한 엔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와 내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썼고, 스피커가 너무 많아서 살짝 환 공포증이 올 수도 있어요. 뒤쪽 트렁크에는 유압 장치가 달려있고, 얘도 로우라이더죠. 옆에 보시면은 베네벡터 글랜데일 커스텀. 엔진도 역시 보통이 아니고, 보시면은 시트도 무난하게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아 보시면은 설명책이 뒤쪽에 있죠. 자, 기랄님의 던드레리 버그 클래식 커스텀. 보시면은 진짜 완전 각져있어요. 가운데 보면은 뭔가 좀 롤스로이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내부 보시면은 엔진룸도 상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감성. 뒤쪽에는 네온 스피커와 유압 장치. 그 다음에 이거 문빈 커스텀이죠. 아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내부 공간이 진짜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사람들이 스피커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D클래스 토네이도 커스텀. 보시면은 슈퍼차저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스피커 달려있고, 그리고 이건 제 차죠. D클래스 부드 커스텀. 알바디 마나나 커스텀. 보시면은 가속력 최대치예요. 보시면은 공기 흡입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아 그리고 오버플로드 이모건, 여기에 슈퍼카가 참전을 했군요. 바피드 피우트 커스텀. 아 이 차 알죠. 엔진이 진짜 사나워 보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스피커가 좌석 바로 뒤에 달려있어요. 바로 이제 차를 타고서 레이스하러 갈게요. 바로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바피드 피우트 커스텀, D클래스 토네이도 커스텀, 던드레리 버그 클래식 커스텀, D클래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 베네팩터 글랜델 커스텀, 베네팩터 샤프터, 브라바도 요가 클래식, 그리고 RCB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기술 가능해요. 준비하시고 출발!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아 윌리가 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제가 지금 1,2,3,4,5,5등. 그리고 뒤쪽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로우라이더가 성능이 좋진 않죠. 1등은 세이버 터보 커스텀. 여러분들 제가 차를 뒤집은 상태에서 유압 장치를 써볼게요. 보시면은 앞바퀴가 올라왔다가, 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헬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대 몇? 자 여러분들 중량을 좀만 높여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 정도는 무리 없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머슬카. 이번에는 제가 뒷바퀴를 들어볼게요. 뭔가 유압장치가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저어너트를 양쪽에 두고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성공. 여기서 뒷바퀴를 들고 바퀴를 굴리시면은 바퀴가 굴러가죠. 참고로 제 캐릭터는 지금 20분째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탱크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아이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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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오마이갓.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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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여러분들 너무 위험해서 나왔습니다. 자동차 한 패치합시다. 아이쿠 세상에나. 보시면은 제 자동차가 터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